모발 이식 이후의 관리, 8일차부터 한 달까지의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이후의 관리, 8일차부터 한 달까지의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수술 이후 다음날부터 7일차까지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8일차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품 샴푸를 지속해서 해야 되고요. 2주째까지는 계속 거품 샴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딱지가 슬슬 올라오면서 조금씩 떼질 거예요. 조금씩 떼진 딱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떼지는 딱지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2주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지문 샴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딱지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2주가 됐는데 아직 딱지가 남았네? 이거를 다 제거를 해야 되나? 하면서 억지로 세게 미실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문 샴푸를 하면 할수록 서서히 다 없어집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피가 안 나게 너무 긁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발 이식 이후에 첫 달 동안은 과도한 야외 활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 외출을 해서 빗물을 많이 맞는다던가 또는 너무 쨍쨍한 날 외출을 해서 두피가 좀 마르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이제 모발 이식 수술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1%라도 더 주의를 하도록 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아물면서 체취 부위도 가려울 수가 있고요. 이식된 부위도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렵다 하는 경우에는 긁지는 마세요. 최대한 긁으시는 건 피하고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가려움증을 예방하기 위한 약들 이런 것들을 처방 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셔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식한 부위에 요 부위에는 젤 사용 제품들, 왁스, 그리고 헤어 스프레이 요런 거는 수술 이후 한 달째까지는 계속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길게 보면은 뭐 두 달까지도 좋아요. 꼭 써야 된다면 한 달 이후에는 조금씩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을 하고 나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왜냐하면은 모낭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부터 2주차까지가 모낭염이 생기면은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모낭염이 생기지 않도록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모낭염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직접 처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뭐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염색, 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두 달 정도까지는 피하시는 게 보수적으로는 더 안전하고요. 가급적 피하실 때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피부에 덜 자극적인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발 이식하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이식한 모낭들 생착이 슬슬 완료될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뿌리 쪽에 있는 모낭들은 남고 위쪽에 있는 모발들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요 시기를 이제 탈목이라고 합니다. 모발 이식 수술 후 2주에서 한 달까지 요 시기를 탈목이라고 하고요. 이식한 모발들이 거의 다 빠집니다. 매우 가끔 그대로 남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의 이식된 모발의 대부분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식된 모발이 계속 쭉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수술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생착된 모발의 50% 이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달라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수술 후 8일차에서 한 달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낭염, 붓기 등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치를 하는 게 좋을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